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 50분에 이상로 유감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뭐 장중에 일부러 조금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하는 만큼 잠 오는 시간 웃으면서 함께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사실, 항상 좀더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9월 30일, 그리고 10월 1일 날 온라인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그래서 30일 3시간, 그리고 1일 3시간에서 저녁에 7시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이런 강의를 할것 같은데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저의 기법이라든지 차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차트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시크릿한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노하우 함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 5% 바로 수급 주포.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경험자죠. 이런 옛날에 그런 부분 일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낱낱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급 주포들의 매매 기준 교육이라고 해서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 차트 패턴에 대해서 실패하는 사례 이런 거 그리고 대물이 어떻게 유입되는지에 대한 세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상위 5% 상위 10%의 급등 매매 패턴 그리고 더블 매매 패턴이라고 항상 이런 차트의 시그널 패턴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그림으로 봐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207원 84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폭이 상당히 좀 크게 오후장에서 나타났어요. 장중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뭐 지금 기자들이 분석하는 거는 위안화가 안정돼서 올랐다 이런 헛소리들을 또 하고 있는데. 위안화가는 당연히 안정되겠죠. 안정이 안 되면 중국은 여러분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얘들은 사회주의입니다. 얘들은 장 열리다가 장이 갑자기 확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만. 진짜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그만. 장이 너무 빠져서 시장을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위안화를 이걸 조절을 못할까요? 얘네들이? 에이, 너무 중국 사람들이 착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네들은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안화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고. 그러면 뭐 때문에 올랐느냐?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1번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미국 증시가 간밤에 빠졌어요. 저 일단 차트 통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차트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26,400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 요렇게. 저항이 계속 되어 있어요. 저항이. 여기 밑에는, 밑에도, 자, 지지가 계속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결국에는 작은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딱 요 위치. 요 위치가 어떤 자리냐. 요 주봉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자리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일봉으로 돌려보면요. 자, 어때요? 이거 선은 지금 끊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매번 이 뭡니까? 미국 증시 볼 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끊어놓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중요하다. 요, 기억나시죠? 그 유튜브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 딱 여기 26,400. 여기서 빠졌을 때 26,100. 여기에 딱 머리를 어떻게 교수형처럼 이렇게 딱 머리를 딱 이렇게 붙입니다. 딱 요 붙였어요. 딱 요 위치에 붙였어요. 오늘 미국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만약 미국장이 오르면 이걸 이탈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곧장 그러면 9월 초부터 우리가 이제 추석 때까지 조금은 더 상승이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결국 밑에 자리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날짜로 따진다면 오늘이 이제 9월 4일이죠. 9월 4일이니까 5, 6, 9, 10, 11. 그러니까 5거래일 정도. 그리고 17, 18일이 FOMC.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남아있는 날이 우리는 5거래일이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7, 9, 8. 8거래일이죠. 그러니까 8거래일만의 그림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8거래일만의 그림을 최대한 한번 만들려면 어떻게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막 여기까지 8거래일만에 이렇게 그림을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이 그림 나오겠죠. 안 한다면. 근데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저는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하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안 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봐야 돼요. 안 하면. 한 24,000 정도까지. 근데 할 거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오늘부터 이제 머리를 조금씩 걸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가줘야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17, 18일이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몇 거래일 안 됩니다. 사실 1, 2, 다 근데 잘못 살렸나? 1, 2, 3, 4, 5, 6, 7, 1, 2, 3, 4, 8. 8거래일 맞네요. 9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본 캔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9개, 10개짜리를 세워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빼는 캔들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기대감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대감이 현재부터 조금씩 반영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오늘 중국 증시가 마감할 때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오늘 중국 증시 만약에 헷가닥 빠지면서 끝나버렸다면 아예 미중 무역 협상 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오늘 또 개바로 출발을 하겠죠. 그럼 또 하방을 또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방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중국 증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계돼 가지고 지지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 인하 안 해버린다면 밑에까지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다음 주까지 좀 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확실하게 딱딱딱딱 뭐 드러난 건 없잖아요. 확실한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 위를 생각보다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뭔가 딱 드러나면 뚫린다는 거죠. 만약에 결정하기 전에 위에 이렇게 딱 뚫린다. 그것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심리적인 저항 구간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매도, 연기금, 전기전자로 시장을 들다. 아, 이게 연기금은 오늘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시장을 들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다. 어제 내용이었죠. 근데 어제 내용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오늘 연기금, 제가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시장이 못 들어올린다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안 들어왔었지만 시장을 들어 올렸죠. 자, 그거에 이런 오차가 제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SK이닉스 때문인데요. SK이닉스가 전기전자업 중에서 오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매도를 나타냈지만 오늘 보세요.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업 중 그 중에서도 SK이닉스 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들어왔죠. 결국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리기 힘들어요. 오늘 1%, 1.9% 살짝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장세가 펼쳐지나요? 결국에는 빠져있는데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팔죠. 팔아요. 외국인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것도 누구예요? 들어오는 것이 기관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빠지는 건 외국인이 빠지고. 자,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건 좋은 패턴이에요. 항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지수가 버티다가 못 버티면 빠져버리죠. 그죠? 근데 지금 버텨준다는 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버텨준다는 게. 하방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하방으로 할까? 아니면 좀 더 빼서 하방으로 할까? 아니면 좀 더 빼서 하방으로 할까? 결국 이 부근에서 하방은 결정돼요.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 하방으로 할 건지. 아니, 이거 코스피를 켜놓고. 자, 이 말입니다. 여기를 하방으로 할 건지. 여기를 하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밑에 1900포인트 밑으로 할 건지. 저는 1900포인트 밑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지금은 제 예상은 빗나갔죠. 여기 위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위에 막 우리가 뭐 뭔가를 잡아가면서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포지션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관 애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적으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관에 의해서.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향성은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전자가 오늘 올랐는데, 그러면 오늘 SK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이닉스가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이었고, SK이닉스의 중요한 변곡이 얼마나 했어요? 71,000원, 72,000원 했죠.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를 잡았다, 그죠? 자리를 잡았고, 지금 여기에서 빵 올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가가 닫혀져 있으면, 시세 자체가 빼더라도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71,000원, 72,000원 자리였고, 거기서 찍고 넘어가는 추세다. 이게 여기에서 그림 자체가 넘어갈까? 아니면 빠질까?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뽑아내면, 가긴 간다 봐야 됩니다. 간다 봐야 돼요. 가는데 이제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쉬었다 갈지 뽑아서 갈지 저는 알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기 힘들어졌다.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결국엔 정부 정책에 대한 추이. 그리고 지금 IT, 그리고 통신장비 업종들이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같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삼성전자. 결국에 43,500원 이 자리 밑에 잘 안 내려오죠. 그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자리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그죠? 강하게 들어가랬죠. 근데 지금 안 내려오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래, 추격 매수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되죠. 왜? 방향성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가격을 항상 중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빠져있다가 지금 조금씩 머리를 조금 드는 양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흥분합니다. 조금 뭔가를 또 참여해야 된다. 여기 참여해야 된다. 요 종목도 사봐야 돼. 요 종목도 사봐야 돼. 저 종목 사봐야 되고 막 뭔가를 또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주문을 외워라. 릴렉스. 조금만 더. 좀 참아보세요. 참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KMW라는 종목이 있어요. 막, 이 너무 좋아보여. 아, 너무 좋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걸 딱 보다가,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보다가, 여기서 이제 질러. 팍! 질렀어. 오늘 뭐, 막 움직일래? 한 7만 7천 원대. 팍! 오늘 종가 딱 보니 7만 6천 200원이네. 800원 손에 났죠. 엄청 좋아, 제 말의 요는 뭐냐면, 엄청 좋아 보이는 차트잖아요. 아, 누구나 이거 이런 차트를 한번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가는 것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모든 사람들 오늘 내 빼고 오늘 산 놈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수익이에요. 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제 75,500원이었잖아요. 어제까지는 요 가격대 밑으로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수익입니다. 오늘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77,000원에 샀어요. 내 빼고 다 수익입니다. 나만 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그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을. 그래서 그걸 못 산다면 만약 이게 정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얘와 최대한 비슷한 종목을 공략하면 돼요.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이에요. 이래서 야 대장이 더 훨씬 더 주도주가 훨씬 더 많이 가니 지금의 주도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 한 가지 기억합니다. 주식은 오르는 게 반이고 빠지는 게 항상 반입니다. 좋아 보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8월 30일까지 어땠어요 시장이? 불과 4일 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식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상위 5% 상위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요게 좋다. 그래서 팍 가격 추격 매수 팍 이게 아니고 항상 좋은 가격대 가격대를 항상 지키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보면서도 요 가격대 밑으로 43,500원 밑으로 결국에 43,500원 밑에서 샀으면 지금 수익이죠. 어? 자 SK하이닉스 그냥 71,000원 72,000원 밑으로 72,000원 밑으로 요 주문만 외우고 그럼 내려와서 샀으면 수익이죠. 이미 지금 이거는 10% 넘었죠.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한테 손해를 줄 수 있거든요. 만약 KMW 오늘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부터 빠진다 생각해보세요.
나 77,000원에 산 나는 이걸 손절해야 돼요. 남한테 그렇게 기쁨을 줬던 주식이지만 나한테는 슬픔을 주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서 조금 현실적인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저 자리에서 1억치 살 수 있나요? 못 산다는 거죠. 못 삽니다. 1억치를 못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약 이런 종목을 보다가 여기서 내가 아 5천만 원 1억 베팅할 수 있다 결심이 서잖아요. 근데 빠지면 어떡합니까? 손절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간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만큼 올랐는데 빠지면 어떡하냐? 빠지면 큰일 나죠. 빠지면 큰일 나죠. 안 보이는 어디까지 빠질지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조금 지금 다들 흥분돼 있어요. 조금 장이 너무 안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반등 나오다 보니까 막 다들 흥분이 돼 있는 상황에 참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자, 조금 가라앉혀, 조금 가라앉히세요. 지금은 보유자의 시간이에요. 보유자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기존에 들고 있던 것들, 그 신규적으로 얼마 좀 샀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거지. 지금 팍 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기관 장세는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개별 장세, 그 중에서 개인 수급에 의한 장세는 돌발적으로 소형주 작은 자잘한 것들이 팍팍팍팍 급등을 해나가는 시장입니다. 그런 거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관 장세예요. 지금은 기관이 이끄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뭔가가 수급이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섹터가 집중되는 거예요. 섹터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들 뭐 키 맞추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이끄는 장세는 그 외국인들은 추세를 이끄는 거죠. 그런 거를 구분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G는 안중기. 자, 그 다음은 내장비. 자, 요 말 기억합니다. 제가 일부러 혼자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방송의 시청자들이 알 수 있을까? 혼자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독립운동은 안중근. 자, 5G는 안중기. 자, 여기 쉽죠? 안중기 외웁니다. 안중기. 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란 게 적혀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셋 중에 한 개 적혀 있는, 또는 이 셋 중에 두 개가 적혀 있는 업체, 이 세 개 다 적혀 있는 업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는 가장 잘 가는 5G 종목이에요. 뭐라고 다시? 5G는 누구? 안중기. 아시겠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자, 안중기가 가고 난 다음에 뭐가 갈 수 있느냐? 내장비, 네트워크 장비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장비가 아니고 내장비, 네트워크 장비. 아시겠죠? 요 말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제가 5G 관련해 가지고 그림 그때 보여드렸던 것이, 자, 다시 한 번 더 띄워드리면요. 자, 요 그림이었잖아요. 요 그림. 그럼 지금 보면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안중기 관련주들, KMW 신고 갔죠. S텍 신고 갔다가 빠졌죠. RFHIC 오늘 신고 갔죠. 솔리드 오늘 신고가 찍었죠. 그리고 삼지전자 올라갔죠. 오늘 CS 올랐어요. 그리고 광네트워크 장비, 바로 내장비 업체들이 이제 오이솔루션 신고가 갔죠. 머큐론을 상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봐야 되는 시기예요.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은 광네트워크 장비는 종목별로 오르는 놈이 있고 아직까지 안 오르는 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안중기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원스텝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 서서히 2스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들이. 이해가 되시죠?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요거부터.
요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인 와이어리스는 이건 이제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 첫 번째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돼가지고 또 검사 장비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외우기 쉽도록 제가 일부러 그런 이름까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자, 5G는 안중기, 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뭐? 내장비, 자, 네트워크 장비 업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해볼까요? 오늘 자, 뭐 오늘은 여기에서 에이스테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에이스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르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에이스테크인데요. 에이스테크가 사실 이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에이스테크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뜨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 에이스테크가 뜰 정도로 우리가 많이 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봐요. 작년 12월 때부터 우리가 이걸 꾸준히 주구장창 이걸 맞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가가 12,000원까지 더블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꼭지를 찍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꼭지가 나온 건가요? 할 수 있다고. 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매집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4,500, 5,000원이면 여기서 10,000원대까지는 시세가 한번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10,000원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어떻게 움직여요? 저항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죠. 요거는 많이 받는 패턴이죠. 요렇게. 보입니까? 이 역삼각 수렴 형태가 이렇게 딱 보이죠. 이거 눈을 딱 익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팍 빠졌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저항이 되고 한 번 더 팍 빠졌죠. 그럼 지금 다시 한번 거기 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에이스테크를 막 여기 추격 매수 한다기보다는 조금 요런 가격대 제가 판단했을 때는 9,000원대 정도 요런 가격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요런 데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지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 요번에 만약 요 자리 지지가 되면 그때 넘어간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는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다 나왔다 보기 힘들거든요. 아직까지 추세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요런 추세를 좀 더 올릴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소재 및 장비의 국산 IT 날개 달아주다. 역시 정말 우리가 이 여기서 제가 유튜브 요 마감 시황하면서 뭐라 했어요? 탈일본, 탈일본, 그죠? 제가 키워드 탁탁탁 탈일본, 그 소재의 국산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 결국에 정부 정책 들어가니까 그쪽에 움직이. 결국 자 쉬다가도 가면 그 종목군들이 갑니다. 내일 당장 안 가도 돼요. 내일 당장 가면 어떻게 맞춰? 어떻게 다 맞춰요? 못 맞춥니다. 다만 그런 종목군들이 수급 주포, 바로 세력이라고 일컫는 애들이 만지는 거거든요.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트 보고 차차차차 이렇게 안 만듭니다. 걔네들 공부 엄청 해요. 정말 이렇게 봐가면 정말 거기에 이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업황 봐가면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돈을 얹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 잘못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구속입니다. 학교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네들도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황을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재 및 장비 국산화 이런 것들도 IT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들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OLED 반도체 장비도 오늘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켜지면서 저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SF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움직입니까? 결국에는 옆으로 행보를 붙였잖아요. 아, 빠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PS 홀딩스 오늘 올랐나? 자, 이런 것도 어때요? 여기 우리 방송 계속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지. 계속. 여기 한 12,000원까지 보인다 했죠. AP 시스템, 자회사는. 이것도 시세를 밑에서부터 몇씩 계속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반도체 장비주는 또 뭐 있어요? 유진테크. 이런 거 있대. 봐요. 자, 결국에 또다시, 자, 빠지지는 게 아니라니까. 요건 이제 자리를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 못 사거든요. 들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 또 이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걸 살려면 밑에서 사줘야 됩니다. 여기 딱 들어버리면 요 머리 끝에서 어떻게 사요? 항상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도 키워드를 조금 익히셔야 돼요. 어떤 지금 시장이 어떤 키워드가 움직이고 어떤 시장이 이 지금 시장이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가, 재료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뭐 제가 뭘 또 이거 좀 봐야 된다. 결국 수소차 또 봐야 된다. 했죠.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라든지 아니면 IT 종목군들이 이대로 쭉쭉쭉 계속 오를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올라가다가 또다시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 조정 나오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섹터군들이 뭔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는 안 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그런 부분 자체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도 요 핀테크 개념이 핀테크가 우리가 이제 핀테크 원래 요 이름이 이제 파이낸스. 자, 제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억양이 강해가지고 파이낸스가 뭐 금융이 금융.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테크놀 뭐예요? 기술이죠.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스, 파인, 그리고 테크놀로지, 테크. 그래서 파이테크. 파인테크, 핀테크, 이래요. FIN. 요걸 따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테크를 따는 거고. 핀테크잖아요. 파인테크, 핀테크. 자,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금융 기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결제.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벤 같은 경우, 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오프라인 결제 자체가 또 엄청나게 또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지만 전자결제는 온라인 결제라고 총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이 분야 자체가 지금은 기존의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한정적이었다면 핀테크로 인해서 이런 개념 자체가 더욱더 커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늦은 부분이지만 다른 여타의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결제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만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중국도 이런 카드 이런 안 해요. 휴대폰이 삑삑삑삑 이래요.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핀테크, 금융기술. 그게 어떤 결제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계약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적 자체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보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모습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좀 더 시세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근데 조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더라도 한 22,600원 요 정도 가격대 또 한번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계속 좀 뭔가 조금 그림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단기간이 올랐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요. KG이니시스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덜어주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앞에서 한번 급등 나오고 저는 이게 이렇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걸 말아 올리더라고요. 이 말아 올리는 건 이건 힘이라고 봐야 돼요.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 봐야 돼.
이게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빠지는 차트입니다. 저 무너졌다 봤어요.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유튜브 영상까지 올려놨었는데 그 다음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돌리는 거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새 야인들이 빠져나갈 그런 거 아니었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냥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더 올린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지금 KG니시스 이런 것들이 섹터군으로 같이 움직일 때는 뭔가에 대한 그 뭐랄까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반등 나오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치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17,000원 자리를 치는데 요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나갈지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안 터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요쪽 키워드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키워드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뭔가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리고 테크놀로지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뭔가가 막 우리가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끄는 시장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임상이라는 걸 그냥 듣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기술이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시장은 IT가 올라오면서 이거는 우리가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핀테크 이런 것도 우리가 쓰면서 편해지는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5G도 LTE가 빠르지만 5G 쓰므로써 편의성이 증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혁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조금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점 관심주 보시면 일단은 SNU 이런 게 이제 증착장비 도끼사라고 얘기했죠.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는 딱 종목 딱 얘기하면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바닥 찍고 넘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 주가에 대한 변화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다날 사실 이게 실전 매매를 통하면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저는 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 제 눈에 세력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볼게 유진테크.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금방 까먹어. 뭐였지? 삼재전자. 오늘 뭐 방송에서 솔리드,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솔리드 한 개 올려놨는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삼재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죠. 요건 이제 LG 플러스 앞에서 요게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범 서비스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있다. 그런데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주가 한번 조금 빠졌었고요. 그러고 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는 과정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30에서 1일 온라인 유료 강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주식을 조금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정말 너무 궁금했다 하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 화수 1시 50분 이상로 육감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